사실 그 제가 그 기억하건데 선배들 사이에서도 좀 유독 튀는 그런 분이셨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노보드 스키장에서 막 슬로프도 일부만 개방하던 그 시절에 차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뒤에다가 스노보드 넣고 다니고. 아, 그때 기억하시네. 아, 기억하죠. 예. 그 당시에 막 더벅머리에 막 맨날 가죽 잠바에. 예, 그리고 이제 반부츠 신고. 신발끈 약간 풀린 채로. 어떻게 기억을 다. 네,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무지하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아, 저 형 참 진짜. 아, 사실 멋쟁이 형. 멋있다. 예. 형 르망 탔었죠? 아, 르망은. 르망 레이서 큰 것, 이게 저기. 네. 본인이 입고 싶고 타고 싶었던 것들만 기억을. 배석 씨, 그때 정말로 우리 이 학교 안에서는 스타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미. 우리 재석이가 뭐 방송 초년에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는 얘기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네. 학교에선 스타, 학교에선 아실 거야. 학교에선 진짜 학교에서. 나 인정받았거든요. 아, 용만이 형, 재석이, 최승경, 뭐 김지선, 전도연. 학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투해븐 이후에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분들이 예, 우리 감독님 뮤비에 출연했으니까 가시나무 할 때 이제 이영애 씨. 최지우 씨가 포유어솔. 네네네, 신현준 씨. 네. 그리고 이제 하루 김범수 씨의 노래. 공승원, 지진이, 송혜교지. 많이 보면 그 당시에는 스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을까. 이미 스타. 예. 아니, 그렇 지금 이 당시 영애 누나가 스타 등용문. 자기야, 나 오랜만에 좀 우고 올라왔잖아. 영애 누나를 스타 등용문. 신하균 씨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 I Love You 뮤비에 신하균 씨를 캐스팅을 하셨다고요? 이러이러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배우가 어땠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듣고 JSA라는 영화를 봤고 병원 씨가 언급한 적도 있고 해서 눈여겨봤죠? 아, 연기 너무 좋다. 그래서 신하균 씨를 좀 캐스팅을 하셨고 근데 신하균 씨도 네, 학교 후배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저는 하균 씨하고 네. 뭐 학교 수업을 같이 듣고 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저는 1학년을 4번 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 하균 씨하고도 수업을 듣고 네. 형하고도 수업을 듣고 네. 예, 네. 저 2학년 수업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1학년 수업을 탄탄하게 제가 그 서울예대 그 당시에 네. 여고 계담이었어요. 예, 거의. 계속 1학년. 귀신처럼. 예. 아, 맞아요. 네. 아, 지금 생각났다. 네.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1학년만 계속 4년을 다니다가 2년제인데 4년을 다니셨네요. 네, 됐어요. 2년제인데 4년을 1학년만 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음성이 좋으시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상식에서 졸업하고 네. 진짜 오랜만에 하균이를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오랜만인데 하균아 했더니 아, 예, 형 하더라고 하균이가. 아니, 나 진짜 아니 뮤퀴제다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든 뮤비가 한. 제작비가 얼마 정도였어요?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총액을 뽑은 적은 없지만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네, 네. 아시나요? 네네 아시나요? 그 막 헬기 나오고 그거 헬기 뜨고 막 난리 아니었었잖아요. 네 재밌었죠. 그 해외 로케였죠 또 그게. 네 필리핀. 이게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이제 배경이 된 그런 네. 뮤비였잖아요. 근데 보조 출연하신 분이 4,500명 정도예요. 아. 헬기를 5대를 투입을 해서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제 기억 속에 강렬한 것은 아시나요의 신병들이 이제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저희한테 2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는 약 450명, 500명, 수송기 하나, 헬기 5대, 뭐 집차, 뭐 트럭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그때 저는 2시간 안에 그 장면을 모두 찍어야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분필로 1, 2, 3, 4, 5, 6, 7, 8, 9, 10 포지션을 해서 순서대로 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공항 장면이에요. 단 2시간에. 그 당시 아마 중고등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좀 더 심취했던 시기인데 딱 저는 아시나요 전에도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도 네. 뮤비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이면 살짝 보여줘요. 살짝. 내 속엔 아니 근데 우와 이거 뭐야? 근데 막 긴백에 내가 너무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안 보여주고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오픈만 내라 오픈만 내라.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막 진짜 흘렸어요? 아니요. 쉽게도 흘리지 않았을까. 방송국에서도 또 계속 일을 하셨어요. 네. 이 당시에 그 MBC 토토질에서 네, 토토질. 음악이 들어간 꽁트 프로그램을 또 제작을 했어요. 네네. 토토질 이전에 뭐 한호동 씨 데뷔했던 작품도 제가 했었죠. 예, 야외. 예. 아~ 무슨 뭐 탐정 출발 무슨 탐정 출연. 야외 연출도 하고 네, 연출도 하셨군요. 우선 처음이었어요. 예.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하셨네요. 정우성 씨 데뷔 영상도 감독님이 촬영을 했어요. 정우성 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작자 분이 테스트 촬영 겸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예. 찍었죠.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투해븐이 나온 게 아니에요. 투해븐 네. 이전에 작년에 재석이 했던 그 여름 안에서 듀스. 네. 그것도 제 거예요. 아, 듀스의 여름 안에서. 네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비디오 중에 하나가 여름 안에서. 저도 그래요. 진짜 너무. 예. 여름 안에서가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요. 아직도 지금도. 아, 네. 어디입니까? 그 해변이 어디예요? 그 성산포 해수욕장이요. 아, 제주도였구나. 네. 아, 뭐 성재하고 현도는 뭐 현도 지금도 너무 친하고. 성재 뭐 그립지만. 그립죠. 아, 네. 아. 그리고 처음에 뮤직비디오 시작하게 된 동기가 현도 성재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니네 뮤직비디오 내가 좀 찍어볼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럼 형이 해줘. 그래서 그 지금 존재하는 듀스 뮤직비디오는 다 제가 작업했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요? 나를 돌아봐부터 다요? 그렇죠. 약한 남자, 뭐. 상처 뭐 전부 전부 나 한순간 네. 널 놓치기가 싫어. 듀스 참 갑자기 듀스 감독님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음악을 처음 듣고 와 이런 음악이 너무 멋졌죠. 이제부터 이거 시작하겠어.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했어. D E U S 2 땅뚱땅뚱땅뚱땅 조셉, 너는 레고, 이건 레고. 나를 돌아봐도 되나? 왜냐면 나를 돌아봐도 되나? 왜냐면 조셉이 딱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 때 엄청 보면서 꿈을 꿨죠, 진짜. 아, 네. 진짜 듀스는 전설이죠. 맞아요. 네, 듀스는 전설이에요. 아 여기 지금 저 조남지대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가 알고 계세요 저희? 어떻습니까? 조남지대를 만약에 찍으신다면 감독님은 어떻게 좀 찍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이번에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나 스케일보다 정성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과 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 그 잠깐만 감독님 은근히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럼 제가 뭘 없겠습니까? 아 저희가 예를 들면 감독님께 정식으로 좀 진정성 있게 이번에 좀 준비가 됐고 이런 딱 기획안도 보내드리고 감독님의 연출이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젊은 요새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잘 합니까? 많죠. 그런 분들이 해야지 제가 이거 진짜 현실인데요. 저보다 더 가능성 있는 분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해야지. 사실 저희는 감독님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아서. 조세. 아, 그렇지 않고. 뮤비 이번에 예산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요? 저희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뭐 다섯 개? 다섯 개. 5천만 원? 네. 와우 꽤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아까보다는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제 목소리가 하늘에.
감독님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 본다면 어떻게 한번 연출해 보고 싶으세요? 주인공이 나하고 내 인생이. 네네. 나는 왠지 그 김세웅 감독님의 영화를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서핑을 타고 저 멀리 있잖아요. 아~ 저 수평선 넘어 저 멀리로 떠나는. 떠나는. 네.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아. 뭐 그걸로 하죠 뭐. 마음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마음에 들죠. 서핑을. 본인 영화는 어떻게 하면? 네? 본인 영화는 어떻게? 내 영화는 내 영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 깔깔깔깔 웃는. 아 웃는. 어. 웃는 모습에서 클로즈업 되면서 촥. 아니 오답도 나 이렇게 웃겨버리죠. 야 이영배. 야 내가 야 이렇게 눈물 흘린 무드경아 마셔야 돼. 이게 이제 투 헤븐 전에는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뮤직비디오가 없었던 거죠? 네, 완전히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러티브를 가지고 완성했었던 작품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럼 그전에 뮤비들은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노래를 하는 모습과 또 안무를 하는 모습. 안무나 뭐. 사실은 이제 화려한 뭐 이제 그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뭐 이제 인물들의 클로즈업 정도. 아티스트를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작품들이 많았죠. 네. 6시 출발하는 분산행 통일호 열차는 11번 개표구에서 개표하고 있습니다. 6시 출발하는 분산행 통일호 열차는 11번 개표구에서 개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에분에서 그 이병헌 씨가 도망가다가 김하늘 씨한테 키스하면서 네네네. 여기 좀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게 시작해요. 예. 네. 마지막 장면 보면 이제 김하늘 씨가 타고 있는 차를 불태워요. 예. 사실 예전에는 영화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주인공이 실제 타던 차가 사고가 나고 나면 그 사고 날 때는 다른 차로 바뀌거나. 네네. 왜냐면 차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실제 그 타던 차량을 그냥 불을 태워.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아까 살짝 얘기 드렸는데 어느 정도 든 겁니까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IMF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 한 그 정도 1억 원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IMF 시대에 예, 1억 원이요? 한 번이죠. 그럼 그 당시 다른 뮤비는 얼마 정도? 그 당시에 이제 평균적으로 300짜리도 사실 있었고요. 예, 이거 뭐 돈을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조금 많게는 1,500에서 뭐 2천만 원 정도의 작품들이 예,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네. 그 사이에 뭐 제작비를 가지고 사실 뭐 작품의 질이 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어찌됐든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특히 IMF 시기에 그런 거금을 네. 투입을 해서 네. 조성모 네. 씨가 이제 얼굴 없는 가수였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전략상으로 뮤비만큼은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네. 굉장히 그 당시에 초호화 캐스팅이었죠. 초호화 캐스팅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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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르 자체가 발라드라는 음악의 장르의 특성상 그 당시에 유행하던 조금 좀 흐름이 빠르고 템포 있는 그런 댄스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악들과 경쟁을 하려면 좀 특별한 차별화가 좀 네, 특별한 전략이 네. 필요했으니까. 그 저랑 처음 만난 날을 좀 기억을 좀 하시나요? 아, 난 그 헷갈리더라고. 처음 만난 게 마포 그 고려 오피스텔에서 만났는지
거의 아니고 용만이네 집인지. 용만 형네 집. 아 그래요? 아 처음에. 처음에 이제 나 가수였을 때. 그렇게 만나고 우연히 만났지 우리가. 725번 좌석 버스에서. 좌석 버스에서. 네. 아 버스 안에서요?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버스에서. 제가 빨래골, 이 형이 가오리. 가오리. 아, 아 집 근처니까. 네 집. 아, 바로 동네 이름이 그래요. 서울인데 이름이 그래요. 어디 있나?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이에요. 야 그럼 주로 그때 그 뭐 하고 이렇게 노신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재석이 형도 얘, 얘도 일 없었고 저도 없었고 나도 뭐, 신인 가수라 네. 일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시간만 되면 만나가지고 그 고려 오피스텔에 이, 네, 거기 이제 거기 있었죠. 거기 있어요. 약간 예전에 전원일기 청년방 같이 할 일 없는 애들 거기 이제 자취하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 가가지고 그 방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계속 그때는 담배 필 때니까 담배 예. 폈어요 계속. 계속 찌그러져 있었어요. 계속 찌그러져 있었어요. 계속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얘기하고 나이 먹고 네.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 어? 엄마가 눈치 주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 만 원만 하고 거기 가는 거야. 진짜 그때가 엄마 만 원만. 그래서 이제 뭐 형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이렇게 좀 여유가 예. 있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좀 가고. 그리고 우리가 클럽 이렇게 가잖아요. 과일 안주 하나 시켜요. 더 시킬 돈은 없어. 근데 위에 포도우송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알 따 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6시간을 모양을 만들어야 돼. 포도알 내게 없으면 노는 동안 네. 이거 치우니까. 치우니까. 아, 다 먹으면 치우니까. 다른 그냥, 것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예, 포도알 이게 왕성한 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갖고 2만 원씩 얻었어요. 2만 원씩 얻어서.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유재석 씨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 아 전혀 뭐 저도 몰랐고. 그때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 없을 때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쟤 저렇게 어? 정말 즐겁고 웃긴데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아, 우리가 흔히 전다 그러죠. 네. 쫄아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예, 고품격이잖아요. 제가 아, 하는 프로그램. 사실은 네. 사실은 뭐 형님 좀 부끄럽지만 쫄아라. 전다 안 됩니다. 아, 전다 안 됩니다. 아,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풍경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아, 길게 얘기했네요. 자기 실력을 좀 맛이 안 사는데 아. 네.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쟤는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애가 카메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못할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네. 못할까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형 나중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아 수홍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누구 같아? 그랬더니 형 재석이야 아 수홍이 아, 형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아주 나 아 그래요? 오. 사실 그 형들하고 제가 다 친하고 나에겐 고마운 그 분들이지만 특히 수홍이 형은 진심으로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나랑 그런 고민을 되게 아, 진짜로? 예, 많이 진짜 해준 형이에요. 그 실제로 저를 그 SBS에 그 당시에 이제 수홍이 형 기쁜 우리 그 토요일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를 혼자주려고 아 그랬어요. 아, 예, 야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아 재석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주고 저를 실제로 기쁜 우리 토요일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아, 참 착해. 근데 뭐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안 됐는지. 예, 예, 예. 그게 억지로 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억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때 네. 어떤 얘기 들으면 재석이 형이 세호에게 내 출연료를 좀 떼서 더 줘라.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저를 더 챙겨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작비가 한정돼 있어서 내 세호는 출연료를 떼서 줘라. 차라리 세호는 조소라도 데려가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를 주려고 하세요? 하긴 뭐 5를 줘도 주는 거니까 40 10이나 40? 40? 40이요? 아 40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아 이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고마움이잖아요 이건 네. 아 이거 뭐 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는 제가 적긴 적었나 봐 많이 적긴 적었나 봐 저는 사실 유재석 씨가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스포츠계면 스포츠계 아니 뭐 발음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너무 약간 아침이라 흘렀다. 약간 옛날 아니, 사람처럼 아니, 그게 아니야. 스포츠라 그렇게 격정 웃게 하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쫀다가 안 된다 그래. 약간 아니 단어 선택이 단어 선택이 애매하네. 하여튼 뭐 체육계면 체육계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탑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유재석 씨가 사실 자타공인하는 예능계 탑이 탑은 맞잖아요. 아, 그 탑이죠, 탑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네.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 유재석 예.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예. 가장 좀 힘들어 보였을 아. 때가 기억나십니까? 힘들어 보일 때? 예. 재석이는 사실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프로그램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잘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와, 맞아요, 맞아요. 그 피부과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프로그램 아니, 근데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어샵은 가입했잖아. 조용히 해.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늘 지나쳐. 아니, 근데 저는 공감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지나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 3주 한 번씩 가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런 게 티가 그래서... 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좀 설렁설렁해. 응? 보시죠 이런 프로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좀 섞어.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니? 어? 근데 진짜 다 모든 프로그램이 힘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한편은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평생 받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이게 사실 뭐 저도 사실 네 개 예, 예. 정도 하니까 굉장히 뭐 이게 좀 빡빡하게 좀 돌아가긴 예. 해요. 뭐 중간 중간에 또 일도 생기고. 예. 보시죠 프로가 없으니까. 예. 사실 예. 그러다 보니 보시죠. 요즘은 근데 보시죠 잘 없잖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 보시죠 없잖아요. 있어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거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어떤 트렌드다, 주류다 하는 거를 나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또 나름의 또 뭐 재밌는 또 녹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또 의미를 두면 되지만 아 내가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편하게 버는 것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 스스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가족과의 아이들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 지나면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커버리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 어떻겠니? 그러니까 뭐 좋지 사실 않을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예, 분들이 예. 뭐 지금 계시는 뭐 석진영이나 예. 예, 우리 뭐 조셉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키즈 원더블럭은 예.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아, 조셉 씨가 해요? 아, 제가 아까 했어요. 했어요.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언젠가는 재석이 형도 이제 일을 네.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 토크를 할 것 같다. 네, 그 토크는 그곳이 뭐 무대일 것 같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멋있는 얘기 뭐 했는데 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토크하는 그곳이 무대일 것 같아.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오글거려. 아니,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아니, 그런 감성이에요.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좀 그런 진짜 유재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 진짜? 예, 물어보는 거. 조셉, 아니 그러니까 있는 질문 하는 건데 그 지석진 씨한테 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없는 세상?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송계에. 아, 방송계에 없어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지. 상상할 수 있죠. 네. 왜 상상?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겠죠. 그럼. 네. 누군가. 근데 이건 진리예요. 왜냐면 많은 이거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군가 그 자리는 채워요. 누군가 네. 채워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 네. 정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것. 담당이세요? 좀 진지한 예, 예. 진지한 질문 한 3개 해야 출연료가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요 질문 한번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아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뭐 일적인 일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질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게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니면 해서 오히려 아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초창기에 런닝맨을 아.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왜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 플레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 개성을 보여야 되고 내 캐릭터를 보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 나는 이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적응을 못했죠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모든 게 다 일단. 그렇죠 그렇죠. 아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굳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네. 저한테 왕코라는 왜냐면 그 예능은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뚜기타를 그 뭐 김승균 감독님이 씌운 네. 이유듯이 석진이 형이 뭐 웬만하면 이렇게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코다 코가 크다 해서 했더니 석진이 형이 그날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야 그 저기 왕코 안 했으면 좋겠어. 가시작이야. 아 아, 왜 형? 아 나 싫어 이렇게 뭐 사람 그 뭐 그런 거 같고 치부 같고 이렇게 캐릭터 하고 어 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야 너도 알겠지만 나 콧볼도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어 진지하게 진짜. 그래서 아 그래도 형 예능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아예 난 싫다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하길 잘한 거죠. 예, 너무 지금 하길,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예, 바꾼 인생을 바꾸고 이제 그 당시 후회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일곱 명이 시작하든 여섯 명이 시작하든 그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일곱 명이면 일곱 명이 다 두각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한 두 명, 세 명 약간 처지는 친구들이 네, 네.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작진도 고민이고 사실 당사자도 고민이지만 당사자가, 네. 일단 이제 보시는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네. 재미없다 빼라 저러고 네. 출연료를 받냐 네.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일로 따지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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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그런 그 이 입장이 돼본 적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도 봤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참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맞습니다. 지나니까 예. 우리 지석진 씨의 이 좀 그 재미를 이제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들 뭐 참 좋아해 주시니까 예,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저한테요. 예. 내가 하나 물어봐. 아, 예. 물어봐세요. 진짜. 혹시 요즘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나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밑동하고 스 재밌고 싶어.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이 쓰는 일반 루프가 아니고 녹색판이라서 더 비싸는 거 같아요.